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 옛날 어린이들 호환 마마 전쟁 가장 무서운 재앙. 자,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왜 당황했냐면 제목이 없었어요. 자, 오늘 그 어렸을 때 이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절이었어야 되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접하지 못하신 분은 모르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비디오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항상 봤습니다. 비디오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항상 문방구 옆에. 그래서 비디오를 빌려가고 그걸 딱 넣으면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의 M이 뭐예요? 몽키잖아요. 몽키폭스예요. 몽키폭스. 그래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요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천연두랑 어떻게 보면은 뭐 먼 6촌이나 4촌 관계쯤 된다. 천연두. 두창이. 그렇죠? 두창이 천연두예요. 그래서 거기 천연두에 대한 그 경각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런 끔찍한 만화가. 그러니까 천연두에 대한 경각성은 아니죠, 사실. 이게 뭐냐면 천연두, 아유,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없다네요. 근데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 이 명제로 깐 거고 이 당시에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비디오 테이프 틀면 무조건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무슨 아니면 문체부인가? 거기서 뭐 모든 비디오에 뭐 깔으라는 무슨 규정이 있었겠죠? 어떤 비디오 테이프 만화를 빌려서 껴도 이게 맨 처음에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이 당시에는 현대 어린이들이었어요.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멘트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지 말라던가 불법 비디오를 시청하면은 너네 비행 청소년 되니까 지도해라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지도하라고 무슨 12, 15, 뭐 6 이렇게 뜨잖아요.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 성인이 보호자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막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알아서 얼굴 보고 빌려줬겠죠. 너무 어리면은 어린 거 당연히 안 빌려줬겠지만은 그런 딱지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맨 앞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여기서 이제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인데 이제 비디오가 더 비행 청소년을 시키는 더 무서운 재앙이다. 그럼 이제 호환 마마 전쟁이 엄청 무서운 것 같은데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섭다를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호환마마까지는 아닌데 마마가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마가 천연두거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의 사촌격이고 천연두인데 원숭이 실험실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마라는 귀신이 여기 몸에 깃들어가지고 이런 수두같이 이렇게 막 돌기가 나게 하는 게 이게 천연두예요. 그래서 마마 귀신이 붙었다. 호환은 호랑이의 습격. 옛날에는 호랑이에 물려주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전래동화가 정말 동화 속 얘기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 얘기에는 교통사고만큼 호랑이에 물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습격 아니면 마마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는 천연두 이거랑 전쟁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서워졌다. 이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마가 천연두다. 이 마마라는 게 천연두입니다. 자, 마마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엠폭스 질병 개요입니다. 몽키폭스 바이러스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천연두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서운 마마였던 그 마마가 다시 원숭이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게 천연두를 우리가 적이 점령했다고 정복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끔찍한 거죠. 이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엠폭스 질병 개요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 넘어갈게요. 부침 5까지 있습니다. 자, 엠폭스 우리나라도 지금 있네요. 확진 환자가 2022년에 4명이었는데 2023년에 151명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갑자기 4월달, 5월달 한 명 있었는데 7월달에 6명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확진 환자를 보니까 내국인이 10명인데 전부 남자네요, 일단.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동성간이라는 게 남자 남자도 있고 여자 여자도 있는데 동성간에 뭐 성관계에서 뭐 된다.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오해가 깊게 된 겁니다. 그게 100%는 아닙니다. 남자 10명 중에 20대 5명, 30대 40대 3명, 2명입니다. 20대가 더 많네요. 젊은데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0대 이상이 없어요. 지금 감염 지역은 국내가 9입니다. 국외가 1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 2024년 발생되고 있다. 이 세계적으로는 보니까 유러피안하고 아메리칸,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이 많아요. 우리 지금 뭐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그 열악한 곳에 많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미국, 유럽이 폭증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중심으로 엠폭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성매개로 전파되는 게 있어서 동성 간의 성관계로 막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두도 무서웠던 게 호흡기로 전파돼서 순식간에 전파된 겁니다. 이것도 호흡기로 전파될 수도 있고 묻은 침이나 뭐 예를 들어 버린 휴지를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접촉돼서 감염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쭉 나왔는데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유럽, 미국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미국 있죠. 미국이 33,191명입니다. 2022년도 이후에 확진 환자가. 저게 이 완전히 저희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콩고민주공화국이 뭐 많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2,9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10배예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안심할 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엠폭스 감염병 관련 안내 관련 포스터입니다. 감염병 관련. 그래서 엠폭스 유행 지역 여행 중이면 이거 인천공항 같은 데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몽키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HK-INN에 나온 두창.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 접종 방법인데 HK-INN이 지금 개발한 2세대 백신을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테러에 대비해서 보관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무슨 테러냐? 지금 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는 두 개가 있어요. 미국에 하나가 있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 균이 하나가 있고요. 러시아 벡터연구소에 균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영화 같죠, 지금. 있는데 왜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걸 파괴하고 있지 않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누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파괴했어요. 미국이 그걸 파괴했어요. 그럼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생물학적 테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균을 파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미국이나 러시아만 갖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누가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두가 완전히 점령이 돼서 지금 천연두 백신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돌기 있으신 분들은 BCG 접종 맞으신 분이고 불주사라고 불리는 거. 그때 60몇 명 되는 학생이 줄 서가지고 앞에 간호사 한 명이 불에 주사기 달궈가지고 그 50명 맞추는 그 야만의 시대에 사신 분들 여기 튀어나와 있으신 분이고 조금 아래 여기 곰보방처럼 이게 나와 있으신 분이 있죠. 그 분지침이라고 갈라진 거를 15방을 찔러가지고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국이 있으신 분이 천연두 백신 맞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게 그 두 개가 다 있으시면 되게 오래되신 거고 여기 이 지금 천연두 백신 맞는 방법 이게 분지침이라고 이게 포크처럼 되어 있죠. 이걸 15번을 순식간에 3초 만에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여기서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약을 넣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 균을 넣는 거예요. 균을 넣어가지고 균을 혼자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쨌든 HK-INN의 2세대 백신은 지금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테러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이미 정복이 됐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지금 어디에 올라왔냐면 유네스코 유산목록. 우리 무슨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지 아시죠? 세계기록 유산에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퇴치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질병하고 싸워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기록이거든요. 감기도 아직 이기지 못했죠. 유일하게 천연두를 정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천연두가 전 세계적으로 박멸되었다고 해가지고 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생들은 이걸 안 맞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 회사 거고요. 아까 2세대 백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3세대 백신입니다. 바로 이 덴마크 회사에서 만든 진네오스라는 이 약품이고요. 요 지금 진네오스라는 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이만큼 급등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다가서고 있죠. 자, 뒤로 가서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네오스가 있죠. 진네오스가 있고 이마맥스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틀린 거예요. 나라별로 다른 거고 이름이 틀린 건데 그냥 진네오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진네오스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캐나다에서는 임바뷴,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네오스, 유럽에서는 임바넥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출이 얼마나 폭증하는가 봅시다.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진네오스, 그리고 임바뮨, 그리고 임바넥스.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이름만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 원숭이 두창에 적용되는 이 천연두 백신이 여기에 2022년에 1730에서 2023년에 5027로 무려 거의 대략 4배가량 폭증을 합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신은 하나밖에 없는가? 백신은 하나 또 있긴 합니다. 미국의 회사에 있어요. 미국 회사에 이 천연두 백신 ACAM 2000이 있는데 이것도 원숭이 두창 이 지금 승인으로 인춘이 두창 적용 정중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작용으로 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회사 거에 그 덴마크의 진네오스, 미국에서 진네오스라는 판매명으로 판매되는 이것만이 지금 유일한 백신의 희망이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경구용 테코비리매트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최초의 약물이고요. 경구용이기 때문에 먹는 건데 이거는 체중 13kg 이상, 뒤로 가겠습니다. 체중 13kg 이상인 성인 소화 환자의 천연두 질병 치료를 위해서 특별한 적응증을 보유했습니다. 자, 이게 경구용이죠. 여기 알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알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경구용 캡슐을 삼킬 수 없는 환자, 그리고 이거는 체중이 3kg 이상인 환자. 아까 경구용은 체중이 13kg 이상인 성인 및 소아였고요. 이거는 3kg 이상인 환자라던가 너무 아파서 경구용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IV 제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써 있어요. 이 그림은 경구용만 나와 있고요. 정맥주사 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는 시가 테크놀로지에 테코비리매트 경구용과 IV 제형 이 딱 두 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뭐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전부 다 지금 완전 초기 단계고 그거를 임상을 하려면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미국 시가 테크놀로지의 이 치료제, 그다음에 덴마크 회사의 진네오스라는 백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개발하셔서 지금 우리의 지금 아픔을 덜어주시는 분을 소개하죠. 예전에 천연두가 생겼을 때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젖소에서 천연두균을 일부러 뽑아낸 다음에 주입을 시켰어요. 그 왜냐면은 소는 그 천연두가 걸려도 금방 낫는 거를 발견해서 소 고름을 짜가지고 사람한테 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식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 크레이지다. 사람한테 천연두 걸린 소의 고름을 짜서 주사기로 넣어버리네? 와, 미쳤네. 저 누구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겠죠. 근데 계속해서 고집해서 놓으셔가지고 지금 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백신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소를 뜻하는 백하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의 천연두, 그러니까 천연두가 걸린 소의 고름을 짜서 넣었다고 해서 우두법을 개발하신 분이고 백하가 소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이라고 이름 붙은 그 백신의 어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옛날엔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야, 저 소 고름 맞으면 소 뿔난다. 아무도 안 믿었죠. 하지만 밀어붙여서 지금의 우리의 백신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소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저 박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소가 백하에서 소를 뜻하는 백하에서 따온 게 백신이니까 소에 관련된 한 줄 매듭평을 하겠습니다. 음매의 기죽어. 노노노노. 음매 기사로!